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도 의혹 투성입니다. 상위군경회 같은 국가 유공자 단체는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데요. 유공자 단체가 반드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군경회는 불법적으로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대명사업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원래 취지는 사라진 상위군경회의 수익사업 문제를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환경개발사업소 이공장. 군대 안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바이오 디젤 원료로 재가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이 공장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다름 아닌 상위군경회 본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그 캔이 만 개가 딱 저장하는 거야. 만 개 양이. 이런 공장을 놔두고 수돕을 시켜놓고 할 이유가 뭐 있냐 그거. 이게 불고 드시는 왼손을 쥔 것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가 상위군경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 김덕남 회장을 비판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불법으로 어디다 투기를 했다든지 중간에 우리 공장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짓을 했다든지 이건 당연히 적발이 된다면 그거는 단체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그 본회 회장 선거에 뭐 관련돼서 뭐 어쨌다는데 그거를 해라 마라를 그냥 중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이 업체는 2012년부터 상위군경회 산하 사업소가 됐습니다. 회사 명의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상위군경회로 넘기는 대신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기금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상위군경회로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업소를 운영할 때 이 자금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그건 안 합니다. 우리가 계약 때만 본회에 가서 도장을 저희가 없으니까 본회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세금이랄지 모든 운영은 이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군경회는 사업의 명의상 주체일 뿐 운영 일체는 업체가 했다는 것. 만에 하나 업체가 사업을 잘못해 상위군경회로 손실이 전가될 때를 대비해 3천만 원의 보증금과 5억 원의 근저당 설정, 그리고 비밀 준수 약정도 맺게 했습니다. 상위군경회가 이름만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 하는 이른바 대명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보면 이건 대명 사업에 우리가 대명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사업 정정은 폐지하고 4대 보험 다 정리하고 원서한테 다 내고 부가세 납부하고 결산서 제출하고 뭐해서 통장 군경의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인감은 전부 다 해소하라. 아니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갖다 주면 되지 뭐 달라고 이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이 같은 사업 행태는 불법입니다. 상위군경회가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새로 폐식용유 재활용 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전군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처리하기엔 규모가 턱없이 작습니다. 어떻게 상위군경회의 공장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이 궁색합니다. 폐기물 관리 허가는 네. 상위군경회에서 받은 건가요? 상위군경회에서 받은 거죠. 원래 이제 공장 처리... 아니, 이전을 하거나 승계를 받으면 네. 다시 다 그 조건을 다 해서 다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 이 공장에 받은 그거를 승계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전부 그러니까 뭐 허가 저 사항 자체가 전부 군경회로... 허가가 있는 다른 폐기물 처리 공장을 빌려 용인 공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상위군경의 미디어 사업소. 그런데 이곳에는 예전부터 비슷한 사업을 했던 영화 아트텍이라는 회사도 법인 등록이 돼 있고
토지와 건물은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한 주소에 두 개의 회사가 등록돼 있어서인지 눈에 띄는 간판이나 상호도 없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다름 아닌 상이군경의 미디어 사업 소장, 대표는 그 소장의 딸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7월 16일 상이군경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업체 역시 대명업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솔직히 누가 말해도 경기 미디어는 법적으로는 직영입니다. 우리 본회에서 확고하게 직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분명하게 하청입니다. 형식은 직영이지만 내용상 하청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사실상 우리가 몇 프로만 받고 나머지 일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임 사업에 대해서 금년화 비용을 실제 관리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 사업소의 부채는 지난해까지 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추가로 수십억 원이 더 불어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임을 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운영권자인 상이군경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명 사업을 벌였다는 약점과 조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진행 중인 계약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회의록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상이군경의 미디어 사업 소장은 오히려 빚을 떠안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빚져갖고 상이군경회가 도산에 처했을 때 빚 갚아달라고 나한테 사정하고 빚을 나한테다가 몇십억씩 나한테 남겨주고 네가 조달청 가서 수주해가지고 그러면 빚 좀 갚아달라고 사업권을 빚을 나한테다가 갚아달라고 저 남긴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상이군경회는 대명 사업으로 명분도 잃고 돈도 잃게 생긴 겁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상이군경회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군경회 측은 1년만 참아주면 정상화시키겠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장도 면담 신청해놨고 경찰청장도 면담 신청했어. 앞으로 손 떼달라고 1년만. 상이군경회에 대해서 건드려서 이익 본 단체 언론이 하나가 없어.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만 알아도.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자 설명과 해명 대신 위력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나간다! 사무총장께서 사회비 기자 같은 놈의 새끼들 그냥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자식아 뭘 함부로 해 이 새끼야! 예? 너 같은 놈의 새끼야! 내가 일부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야 자식아 인마! 전쟁터에 가서 자식아! 죽다 사는 사람들에다! 돼요 왜 그러세요 이거? 왜?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너 왜 못 때려? 뭐해 자식아 네가? 이거 승인! 앉아 새끼야! 뭐해 자식아! 이 같은 상이군경의 불투명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과 인지수사 등 여러 건의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보훈처 역시 일부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있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명의가 거기 같은 주소에 되어 있거나 네. 사업자 등록증이 같은 업종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네. 데를 다 골랐거든요. 거기를 지금 다 못 나가봤어요. 이게 일이란 게 제가 수익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업무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진 거죠. 네. 이렇게 보훈처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정작 회원들의 복지와 자립을 돕기 위한 수익사업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고만 것입니다. 회원 복지를 위해서 그 복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옛말에 내배부르면 종 배고픈 걸 모른다. 그 얘기 아주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영리한 주의자지 진짜 상위 뭐 상위 공예 그 뭐 회장이니 뭐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딴 데 있는 거야. 전혀 이게 완전히 개선돼야 되거든요. 딱 뜯어 고쳐야 돼요.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상이군경회의 일부 수익사업은 회장 선거 때마다 논공 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희생한 전체 상이군경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